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 토끼 쩐쭈의 MBTI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 16 Personalities라는 사이트에서 MBTI 검사를 해볼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웁니다. 쩐쭈는 토끼이기 때문에 겁이 조금 있어서 자신이 소개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끼에 비해서는 용감한 편이라서 한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쫀쭈는 멍 때릴 때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극동의인 것 같습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압감 을 받으면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동의인 것 같습니다. 쫀쭈는 제가 대화를 걸면 싫어하지만 자기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좋아합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쫀쭈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토끼라서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쫀쭈는 먹을 때만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쫀쭈는 제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논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토끼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을 깨끗한 거를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가 치운 건 아니지만 제가 잘 정돈해놨기 때문에 동의.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맞아요. 왜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착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뭐만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동의. 쩐쭈는 산책할 때 종종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쩐쭈는 제가 슬플 때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해 줍니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아, 동의, 동의. 막 밥그릇 던지고 장난 아닙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이거 완전 동의. 뭐 친구들 오면은 무조건 벽에 붙어가지고 누워있고, 좀 저한테만 오고 애기같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쫀쫀 ISFP-T.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은, 내향형에 더 가깝고, 현실주의형이고, 원칙주의형이고, 탐색형이며, 신중한 스타일이네요. 호기심 많은 예술가 성격. 아, 이들이 저를 가둬두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쫀쭈는 방목형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쫀쭈 성향에 잘 맞게 키우고 있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인 성향으로 간혹 이들을 예측하기 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하는데, 쫀쭈랑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토끼한테도 MBTI 테스트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넘치는 열정을 쏟아부으며 정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험가형 사람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도박이나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이 위험성이 내장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쫀쭈는 자기 능력에 비해서 높은 곳에 점프하고 내려오고 막 위험한 거를 막 뜯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들만의 매력은 확실히 있죠. 쫀쭈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타인의 작은 칭찬에도 쉽게 자극받아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희한한 성격이네.
맞아. 비판을 받을 경우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쩐쭈는 비판을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인생의 의미. 쩐쭈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군요. 오! 우리 BTS 정국도 이런 스타일이네요. 오,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네. 어쩐지 쩐쭈가 좀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건 없나? 같은 비슷한 잘 맞는 유형? MBTI 궁합. 이미지. 이런 게 있네요. 다시. ISFP. 아, ISFP. 나랑 하나 차이네. 난 INFP인데. 잘 맞았으면 좋겠다. INFP랑 ISFP. 와, 진짜 궁합체야. 지구 멸망의 길. 그래도 아직 지구는 멸망 안 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MBTI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